이번에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기리보이 씨와 또 후이 씨의 특급 콜라보가 또 화제가 됐는데요. 참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앨범 때 이제 그 요한이 형이랑 한요한 님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기리 형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기리보이 선배님께서도 이제 함께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에 되게 감사하게도 함께 곡 작업을 하게 됐고 기리보이 선배님이 되게 독특하신 면이 약간 돌격형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돌격형 프로듀서. 저는 되게 약간 곡을 만들 때 막 생각도 많고 정리가 막 완전 100% 돼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작업을 네. 하는 반면에 기리보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작하고 봐요. 아, 나를 따르라 약간 네, 이런 네. 스타일이시군요. 그래서 일단 예. 무에서 그냥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걸 골라서 함께 만들어가고 네, 이렇게 네. 작업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이 잘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았고요. 잘 너무 좋았고 예, 그리고 기리보이 선배님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예. 그런 것들과 또 저와 저희 펜타곤의 색깔을 조금 섞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되게 예.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기리보이 씨를 두고 지금 돌격형 프로듀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후이 씨 본인이 어떤 프로듀서? 수비 형이죠, 수비 형. 뒷걸음질형. 저 디펜스형. 방어형. 미드필더형인가요? 아니 저는 예. 저는 느림보형 프로듀서죠. 네, 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네. 아, 그리고 저는 좋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후이 씨. 네. 건강은 챙기고 있죠? 네, 그럼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기자님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더위 건강 조심하세요.